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일즈 서울경제TV 신기원 멘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된 건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관련된 개선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민감해지고 있고 또 악재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악재가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원하시는 안정된 탄탄한 주가 상승 기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익이 만약에 난다라고 한다면 수익 극대화에 대한 전략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20분 동안 그와 관련된 고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세일즈 먼저 시황부터 체크해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평가해 드릴 수가 있는데 거래소 시장은 현재 보합권입니다. 강보합권 움직이면서 0.14%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1950포인트 딱 걸쳐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 대비 강합니다. 0.8%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667.60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50포인트 저항라인이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걸 뚫기 위한 노력은 나오고 있지만은 힘에 좀 붙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구정 연휴 급락했던 흐름에 있어서 아직 회복을 다 못한 상황인 만큼 코스피 대비해서 오늘장은 회복에 대한 속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1.2% 현재 상승세 그리고 현대모비스, 포스코, SK, 하이닉스, 삼성 SD 같은 종목 쪽에서는 0.5%에서 1.5% 안팎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좀 눈에 띄는데 현재 한국전력이 3.5%대 LG생활건강 LG전자가 3%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LG그룹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LG그룹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상당히 좀 잘 나가는 모습 보였고 한국전력도 신고가 달리가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장은 투자 심리가 약간 낙폭가대 업종과 종목 쪽으로 매개세가 집중되면서 약간 소외감 나고 있고 반면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상대적으로 오랜 대세 하락 기조가 있었던 종목 쪽으로 최근에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먼저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두산그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전체적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아무래도 경영진과 관련된 부분 집중화 전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두산그룹 쪽 돈 되는 사업은 팔았고 돈 안 되는 사업만 더 집중했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비판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경영체제가 지속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는 뭐 금호석이라든가 아모레지, 오리온, 삼성 SDI 같은 종목 쪽에서도 좀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 양분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좀 많이 오르는데 떨어지는 종목은 좀 많이 떨어진다. 덕산, 하이메탈, 뭐 바이로, 매드, 성광밴드 같은 종목 쪽에서는 현재 10%, 5% 넘는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S맥, 모드투어, 뭐 CJ 프레시웨이, ICD, 그리고 TK케미칼 종목 쪽에서도 1에서 3% 안팎의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SFA는 3% 하락, 그리고 워닝 IPS 6%, 멜파스 4.3%, LP 시스템 6.5%대 하락 움직임 보이면서 코스닥 지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코스닥이 이끌어줬던 단기 주도 성격이 짙은 종목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라든가 단기 매물에 대한 압박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많이 사주는 모습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면서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좋아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엔터 관련된 산업군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좀 시장의 주도력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해주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유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마 흥행, 뭐 영화 흥행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오늘 17%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드라마 효과에 관련된 얘기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부족한 시장에서 엔터 산업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거, 향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와 비슷한 흐름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약과 IT 부품에 있어서의 시장 주도력은 유지가 되되 그 약간 번외적으로 새롭게 올라오는 업종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황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고,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려도 종목에 대한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우선은 하나케미칼부터 DA테크놀로지, 아미코젠, MC넥스, AT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바이닉스, 에이즈 상사 같은 종목군들이 있고, 또 LOT베큐, 덕사네오녹스, K맥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편입되었던 종목들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포트 내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군들은 뭐 20% 가깝게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안팎에, 5% 안팎에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데, 우선은 마이너스 나 종목과 플러스 나 종목에 대한 전략들을 잘 세우셔야 된다. 많은 분들께서 마이너스나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좀 파는 경향이 있으신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마이너스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파실 필요가 없다. 시장 상황 그리고 약간 소외감이 나오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반등에 대한 의미, 그리고 손절가 터치가 되지 않는 이상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언급해 드릴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하나케미칼인가 뭐 DA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쪽에서는 5% 안팎의 하락세인 만큼, 코스닥이라든가 대형주 흐름에서 얼마든지 최근에 5% 10% 급등 양상은 개별 기업에 대한 모멘텀만 나와주면은 대형주든 중소형주도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환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AT젠이라든가 뭐 바이넥스, LOT베큐 같은 종목 쪽에서는 10에서 15%에서 20%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수익 실현 가짐 대응 전략도 좋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접근 대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큰 수익을 내고 나오자는 전략으로 종목군들 서치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 반등에 대한 여력 노려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K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K맥을 비롯한 뭐 LOT베큐 같은 종목군들, 비슷한 업종의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시장의 주도력은 좀 약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주도력에 대한 부분은 끊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이 정도 편입 비중에 대한 부분은 꼭 들고 가시는 전략, 물론 다른 종목으로, 다른 비슷한 종목으로 편입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뭐 정리라든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트 내 종목군들 그대로 홀딩에 대해서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 수익 나는 종목군들은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마이너스 종목군들도 플러스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포트 내 모든 종목군들 다 관심 종목으로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AS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릴 건데, 투자 공지와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뿐,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께서 지신다라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코라우 홀딩스에 대한 관점 대응 전략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코라홀딩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우선은 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라는 이미지도 있겠지만은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보러 라오스, 미얀마 같은 지역에 있어서의 확실한 자동차 선두 업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포인트
차트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 우선은 코어홀딩스가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단기 저점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뭐 호평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은 안 좋았던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 재무구조와 관련된 개선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7월 8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대세 하락에 대한 기조가 마무리 국면으로 현재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불안감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를 하락을 이끈 만큼 그와 관련된 우려감이 완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코어홀딩스 재차적인 반등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적 관련된 부분도 나중에 뭐 좀 이따 체크를 해드리겠지만은 주가가 작년에 23,000원, 24,000원 부분에서 이제 11,000원대까지 반토막이 넘는 하락세가 이어질 만한 그러한 악재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뭐 차트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23,000원 작년 6월달 고점 형성 이후에 8,500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토막도 더 난 상황이다라는 거 거의 뭐 한 3분의 1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 추이라든가 뭐 영업이 관련된 부분이 3분의 1토막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하락세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하락세는 역시나 단기 악재 그리고 과도한 우려감 속에서 하락했다라는 거 주가 반등 시기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등에 대한 폭은 분명히 되돌림 현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아무래도 코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코어홀딩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기 전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를 중심으로 한 견조한 자동차 시장 성장 흐름은 지속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세계 경기 침체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를 비롯한 관련 산업군들에 대한 성장성은 나오고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현재 둔화된다. 아무래도 중국이라든가 인도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이만큼은 팔렸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성장성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와는 무관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베트남 뭐 이런 데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과거 뭐 펀드와 관련된 부분은 성장률을 꺾였지만은 실물 경제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가 아직까지는 좀 성장에 대한 추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가 이제 향후 성장성을 주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 글로벌 증시를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새로운 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아직까지도 자동차라든가 이런 보급률이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급률은 앞으로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도 물론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코어홀딩스 현지 중심으로 한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 만큼 관심에 대한 가치는 좀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겠고 여기서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실적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던 만큼의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추이는 상당히 좀 견조하다는 점으로 봤을 때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겠고 뭐 코어홀딩스는 뭐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군들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현재 대림 그다음에 코어홀딩스 혼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업체에 있어서 3대 업체입니다. 대림이 1등, 코어홀딩스가 2등, 그리고 혼다가 3등인데 사실 2등과 3등의 최근에 각축전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추이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소형 오토바이 시장은 분명히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형 오토바이에 대한 실효성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KR 모터스 즉 코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제품과 관련된 부분이 출시가 됐다라는 거 향후 그와 관련된 수익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코어홀딩스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현재 시점 리스 관련된 사업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은 오토바이를 팔고 자동차를 팔아서 수익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오토바이 산업 같은 경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리스 할부 금융 관련된 사항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금융이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코라홀딩스가 크게 이 사업에 진출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적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해서는 다르다는 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합찰 리스사 계약 체결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본격적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리스를 비롯한 할부금융 서비스를 만약에 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높은 안정적인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 리스 사업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폭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코라 홀딩스 무슨 자동차 아니면 오토바이 그 다음에 제조부품 회사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리스 금융캐피탈 회사라고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 성장성을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라홀딩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포인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전망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은 사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 산업 그리고 완성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뭐 이륜차라든가 다양한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좀 쓰임새가 다른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추이 그리고 필요성들이 향후 계속적으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라고 한다면은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전략으로 코라 홀딩스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 코라 홀딩스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큰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라홀딩스 현재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서 관련된 전략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그림에 있어서의 차트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세 하락에 대한 기조가 진행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은 견조한 우상향에 대한 패턴이 아닌 2013년부터 하락기가 현재 접어들고 있다는 거, 대세 상승에 대한 기조, 동남아시아 지역의 큰 시장을 놓고 코라홀딩스가 큰 수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2011년도,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까지 급반등에 대한 움직임 보였지만은 그 추이가 약간은 주춤하면서 주가 역시나 대세 상승에 대한 기조는 아니다. 하지만은 되돌림 현상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도 하반기에서 큰 틀에서 하락에 따른 되돌림 현상만 놓고 보면은 사실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그 다음에 만 원을 넘고 만 이천 원에 대한 가격적인 분양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과거 3만 원, 그 다음에 3만 2천 원의 부분에서 고가 형성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반등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일봉도 일봉이고 주봉에 대한 형태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되는, 그 다음에 3주 연속적인 양봉 형태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매수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에 대한 턴 어라운드를 논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이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급 관련된 부분을 좀 체크해드리면 수급이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관 중심으로 한 매수에 대한 주체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개인 중심으로 좀 파는 모습 보였는데 외국인 중심으로서는 매수 전환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러브콜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코라홀딩스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형성할 수 있고, 외국인만 매수 전환만 좀 더 가담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코라홀딩스에서는 15,000원, 16,000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은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15,000원, 16,000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역배열 형태를 최근 들어서 2월달 들어서 완전히 현재 뚫고 올라가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추이가 형성되었을 때는 장기 이동평균선 관련된 부분까지는 올라간다. 200일선 부분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15,000원 그리고 그 이상 약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6,000원까지의 목표가 설정은 무난하게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세 상승을 노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추세 전환에 따른
어느 정도 갈 길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코랄홀딩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만 원이 이탈됐을 때 무조건적으로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만 원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 라인은 꼭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고 역시나 60일선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좀 있는 그런 가격대인 만큼, 보통 역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까지는 올라가겠고, 반대로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것이 많은 종목군들의 특징인 만큼, 코랄홀딩스도 만원 이탈했다고 섣불리 매매하시는 전략은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만원 이탈되고 추가적인 추세가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으면은 그 손절에 대한 의미는 두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IT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섹터에 대한 포트 분석들이 어느 정도 지금 골고루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 관련된 산업군 좋은 종목군 코랄홀딩스도 편입하면은 안정적인 포트 구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이 관련된 전략군들 참조해 주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종목 세일즈 심기현 멘토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